18번. 다음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은 몇 번이었나요? 아, 4번이요. 4번이 어색해? 네. 그러면 이거 왜안 어색한지 해석해 보면 되겠네. 1번은 네. Is he ready now? No, he isn't.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준비가 되었니? 아니, 그는 지금 준비가 되었니? 아니, 그는 준비가 되지 isn't 뒤에 생략된 말 않았다고. Ready now. To ready now. 그럼 ready의 뜻은 뭐예요? 이 뜻이라야지 어떤 식으로 비동사랑 같이 쓸 수가 있겠죠. ready now.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2번은 뭐예요? Torino. Torino is Canada? No, it isn't. 뭔 소리예요? 토리나는 저저저 캐나다에 있니?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없다. it isn't. It isn't in 캐나다. 그렇지. isn't 뭐 대신 왔어요? Isn't 저저저 토리나? 토리노 토리노, is 토리노. Torino in 캐나다? 토리노는 캐나다에 있니? No, it isn't in 캐나다. 토리노는 그것은 캐나다에 없어. 그래서 한번 Bill and Mark 40 years old? Yes. 14이겠지. 14 years old?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했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14 years old. 예, 무슨 소리예요? 빌 그리고 마이크는 14살이니? 그랬더니 그래, 그들은 14살이다. 예, 그래서 Are you David's friends? 그랬더니 Yes, we are. 오케이 뭐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니? 그래, 우리는 맞다. 오케이 유에 대해 조심해야 될게 뭐였죠? 유 뜻이 너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뭘 보고 알아요? 왜냐면 friends이기 때문에 s가 친구들이죠. 너희들이라 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5번.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flowers겠지. Flowers in the garden? Yes, they are. Flowers. 예,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대열. 왜 자꾸 데이라 아, 그럽니까? 데이라 했습니까? 예, 뭔 소리입니까? 꽃들은 그 정원에 있니? 그랬더니 그래. 그 꽃들은 정원에 있다. 예, 도원이 오늘 통문장이지?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다라는 얘기는?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로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라는 표현은 Is this what's yours? 오케이. 그래서 이 손목시계가 뭐예요? This watch. 금방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건 네 거니 하고 싶으면? Is it what? Is it yours? Yours의 뜻은? 너의 것.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투유격 대명사요. 오케이. 그리고 His gloves are on the desk. 뜻은? 그의 장갑들은 책상 위에 있다. 의문문 바꾸면? Are his gloves on the desk? 뜻은? 그의 장갑들은 책상 위에 있니? 예,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 이유는 뭐예요? 장갑들이기 때문에.
저기 his gloves are on the desk에 are 있기 때문에. 왜 그럼 여기는 왜 is가 네. 아닌데? 왜 are가 와야 되는데? 장갑들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His gloves 한번 길어봤자. his. 한번 길어봤자 his도 되고. 네. 또. his 아니 안만 길어봤자 네. 하면 I냐 he냐 she냐 is이냐 they냐 you냐 we냐 is이죠? 네. 그러면 it are 해야 되죠? 아니. it are on the desk 해야 되죠? 아니. it is is? 단수야 복수야? 그거요?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네,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아니죠. 아니. 데이, 데이요. 복수인데 이시냐? 아니요. 뭔 소리 하고 있냐? 히스 글러브가 아니고 아니 성구야 네, 글러브가 네. 아니고 글러브스래. 네. 네. 어? 두 네. 개가 있어야 된대. 예. 히스 글러브스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데이입니다. 아이고야. 자, 그럼 표를 보고 뭐 하랍니다. Is Nikki's English grade good? 그랬더니 Yes. He is. 예, 여기에 he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재점검하겠습니다. 왜 he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예. 무슨 뜻이에요? 그러잖아. 니키의 잉글리시 점수는 좋니?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맨날 설명하면 안만 길어봤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니게 영어 성적이지, 그치? 니게 영어 성적이 좋니? 그랬더니 니게 영어 성적을 보고 A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 네. 어? 그러면 니게 영어 성적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니게 영어 성적이 좋냐? 라고 묻고 있어. 이거 안만 네. 길어봤자 뭐냐고. 이시요. 어? 그럼 대답을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Yes, it is. 지금 여기 he is 하면은 뭐란 얘기 하는 거냐? He is good. 그래, 그럼 니게 영어 성적은 좋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걔 착해. 니은 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게 네. 영어 성적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애가 착한지는 왜 대답합니까? 어? Is he good 했습니까? Is Nick good? 야, Nick 착하냐라고 물어봤습니까? 니게 영어 성적 다시 말해서 뭐? 그게 괜찮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 네. 이렇게 해갖고 틀려놓고는 또 이런 대답을 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 Is And live good at math? 그랬더니 No It isn't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점수는 수학을 잘 쳤니? 너 단어할 때 내가 굿에 분명히 익히라고 가르쳐줬어. 굿에 쓴 뜻이 뭐예요? 굿에이요? 머머리 잘한 재점검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 학생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런 조건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there are 10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점검 할거 있으니까 준비해서 네. 와주시기 바라고요. 단어 교재 해설 카톡이네요. 네. 일단 단어 시험 먼저 통과하고 나서 다음에.